안녕하세요. 성북뉴스 5월 넷째 주 뉴스를 전해드릴 앵커 조유근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서 바깥 나들이 계획들 많으실 텐데 이번 주 저희 성북마을 뉴스에서는 공연 전시 특집으로 성북군에 펼쳐지고 있는 귀한 전시, 공연 소식들을 들고 왔습니다. 저희 성북마을 뉴스와 전시 공연 현장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첫 번째 소식으로 간송미술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보아수보, 간송의 보물을 다시 만나다 전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간송미술관은 간송 전영필 선생님이 일제 치하에 잃어버릴 수도 있었던 민족문화재들을 개인적으로 수집, 소장하여 보아각을 만드신 곳으로 유명한데요. 이번 전시회를 통해 간송미술관 소장품 중 문화재청의 문화재 다량 소장처 보존관리 지원사업으로 보존 처리된 작품 8건 32점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보아수보, 즉 선조가 남긴 귀한 문화재를 수리해 보존했다는 의미의 이번 전시는 지정문화재의 버금가는 소장품들이 보존 처리되어 전시된다는 의미 외에도 이번 전시를 끝으로 대대적인 보수 정비에 들어가는 간송미술관 보아각의 옛 모습을 마지막으로 추억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6월 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에 역사에 관심이 있는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성북예술창작터에서는 시각예술문화를 통한 열린미술문화 활성화를 목표로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일상 속 예술의 거리를 모토로 윈도우 갤러리 전시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번 전시는 이상한 고리 마르셀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가상현실 속 내가 실제 현실 속의 나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오늘날 현실과 가상공간 속 자아의 균형 있는 공존법을 찾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합니다. 김경태, 박동준, 오종, 조호영 등의 작가들이 참여하는 이번 전시회는 성북예술창작터에서 6월 25일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시각예술 분야에 관심 있는 지역 주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 역시 우리 지역에서 펼쳐지는 예술 전시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성북구에는 유명한 예술가가 많이 계신데요. 그중 한국의 대표적인 조각가 최만린 선생님이 30년간 거주하셨던 정릉 자택을 미술관으로 만든 최만린 예술관에서는 2022 건축 조각 기회 전시, 감각의 시어 전시회를 진행합니다. 조각가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는 미술관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장르의 예술적 체험이 가능하도록 한 이번 전시는 예술가의 집이라는 색다른 공간 속에서 빛과 어두움이 가득한 공간을 거닐다 보면 신비로운 분위기를 직접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7월 9일까지 전시되는 이번 행사에 많은 주민 여러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성북마을 뉴스 다음 소식은 공연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는 29일 꿈빛 극장에서는 진도 북춤을 공연한다고 하는데요. 진도 북춤은 진도 고유의 민속 예술을 계승하여 고 박병천 선생에게 전해진 가락들과 씻김구세의 내용을 차용하여 만들어진 새로운 장르의 가무악 작품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만사형통을 비는 의미의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양손으로 치는 전통 악기는 장구인데 진도는 장구 보급이 어려워서 북을 허리에 두르고 신명나는 양손 연주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선착순으로 80명까지 1인 2매 티켓을 제공하는 이번 공연에 전통 예술의 향연을 직접 감상하시고자 하는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작은 음악회 소식인데요. 돌고지 생활예술문화센터에서는 돌고지 음악살롱이라는 이름으로 27일 오후 7시에 작은 음악회를 오프라인으로 열린다고 합니다. 예술가들이 사는 이야기를 가까이에서 듣고 문화와 예술을
동네에서 향유해보는 시간으로 마련된 이번 음악회는 노래와 연기 둘 다 뛰어난 게스트들이 함께한다고 하는데 음악이 드리는 따뜻한 선율 그리고 예술가와 함께 나누는 친근한 이야기를 직접 만나고 싶으시다면 좋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음악에 관심 있는 분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15명 이내로 초대한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서둘러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는 우리 동네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예술 전시 공연에 관한 소식들을 전달해드렸습니다. 앵커를 맡은 저는 연기를 하는 조유근입니다.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예술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곧 우리들의 삶 속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소통하고 공감하지 않는다면 예술이 아름답게 빛을 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가 예술가들이 빚어낸 작품 속에서 더욱 반짝이기를 바라어 봅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더욱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